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그 쌍꺼풀을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쌍의 그 쌍꺼풀 액이나 쌍꺼풀 테이프로 이 라인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에 대한 부작용이 요즘 많이 빈발하여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20여 년 전에 당시 그 60세이셨던 할머니께서 뭐 현재는 뭐 60살이라 그러면 할머니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불렀는데요. 그 할머니의 언니분이 저희 병원에서 성형을 받으신 분인데 동생이 아직도 쌍꺼풀 테이프를 붙인다고 수술해 달라고 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꽤 오랫동안 쌍액을 사용하셨던 분이 오셨었는데요. 쌍꺼풀을 만드느라고 이러한 화공약품인 접착제를 피부에 발랐다, 지웠다 하게 되면 이 화학약품으로 인한 피부염 혹은 쌍꺼풀 테이프를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 물리적으로 피부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와 같이 눈꺼풀에 여러 겹의 쌍꺼풀 라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날은 여기 라인 중에서 맨 위에 라인으로 쌍꺼풀이 잡혀 눈이 예쁜 날이 있고, 전날 라면이라도 먹고 잔 다음날은 눈꺼풀이 팅팅 부어가지고 맨 아래쪽 라인으로 이렇게 접히게 되면 눈이 찌그러져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쌍액이나 쌍테를 붙이는 분들의 질문을 뭐 이렇게 하신 것들을 이렇게 모아보면, 쌍액이나 쌍테 하면 정말 눈살 많이 처지나요? 쌍액은 클렌징으로 지우면 그냥 지워져서 늘어날 위험이 없지 않나요? 쌍테를 뗄때막 뜯거나 할때 이렇게 살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쌍액이 더 나을까요? 쌍테를 세수할 때폼 클렌징이나 클렌징 오일로 이렇게 살살 떨어지게 하면 눈이 안 처질까요? 쌍액도 잘 되는 눈이었는데 이젠 라인도 잘안 나오고 눈두덩이가 상처난 것처럼 울긋불긋하고 따끔따끔해요, 주주. 쌍액하는 자리에 잔주름 같은 게 생겼는데 만져보면 피부가 두꺼워진 것 같아요. 어제 쌍액을 했는데 화장을 지우기 전부터 붓기 시작하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진물이 나와 딱딱해져 있어요. 등에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쌍테를 오래 하신 것으로 추정되는 분의 눈을 확대하게 보게 되면 눈의 안쪽 쌍꺼풀 라인과 눈의 중간 라인, 그리고 눈 바깥쪽 쌍꺼풀 라인이 높이도 각기 다르고 라인도 여러 개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선 노란 화살표로 표시된 앞쪽 쌍꺼풀 라인을 보면 눈머리 몽고주름 안에서 쌍꺼풀 라인이 이와 같이 시작이 되면 인라인 쌍꺼풀. 쌍꺼풀의 앞쪽 라인이 몽고주름에 걸쳐 중간에서 시작하면 인아웃 중간 라인. 앞쪽 쌍꺼풀의 시작이 몽고주름과 평행하듯 겉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서구적인 아웃라인의 쌍꺼풀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앞쪽 쌍꺼풀 라인이 여러 개라고 한다면 어떤 날은 위에 잡혀서 아웃라인 쌍꺼풀이 되고, 어떤 날은 맨 아래쪽 라인으로 쌍꺼풀이 잡혀서 완전 인라인 쌍꺼풀이 되기도 합니다. 파란 화살표의 쌍꺼풀 중간 라인과 빨간색 화살표의 바깥쪽 쌍꺼풀 라인의 크기가 서로 달라서 흡사 쌍꺼풀이 찌그러져 보이는 듯한 것은 쌍태, 쌍액을 오래 하다 보면 눈꺼풀 피부에 피부염증이 생겨서 파란 화살표 부분은 라인이 아래 잡히고 빨간 화살표 부분은 쌍꺼풀 라인이 위에 잡혔기 때문입니다. 쌍액이나 쌍테를 이렇게 오래 이렇게 붙이다 보면 쌍꺼풀이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쌍액이나 쌍테를 전혀 붙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30, 40년 전에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뭐 20대나 30대 이 젖살이 빠지면서 그 저절로 쌍꺼풀이 생겼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쌍액과 쌍액을 막 이렇게 붙임으로 인해서 쌍꺼풀이 생기는 그런 인과관계는 정확치 않고요. 다만 쌍액과 쌍테를 함으로 인해서 피부염이 생기고 피부가 늘어나면서
피부가 늘어졌는데 눈은 떠야겠고 하니까 눈꺼풀에 어딘가는 접혀져서 구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꺼풀이 이렇게 접혀서 주름이 그 쌍꺼풀 라인처럼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 쌍액이나 쌍테의 부작용을 설명드리면서 그 쌍꺼풀 수술하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당신이 성형외과 의사니까 그렇게 말하지?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만약 자녀가 이렇게 위에와 같이 뭐 쌍테를 붙여서 피부가 늘어질까 막뭐 조바심을 내고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이 많다고 한다면 그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라도 퀵 쌍꺼풀 같은 그 비절개 매몰법으로 자녀에게 미리 선수를 쳐서 이제 그런 걱정을 좀 덜어주는 게좀 좋지 않을까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